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세 분을 발표하겠습니다. 뭐 세부적인 부분들은 모두 다 어느 정도 위원들이 다 구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코로나 특별위원회는 제가 맡고 있는 분야니까 대략적인 구상을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. 그래서 한 파트는 의료 파트에서 방역이라든지 백신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아주 저 중환자에 대해서 병상 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. 또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손해 보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,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도 차출하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. 지금까지 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약과 국정과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% 정도였습니다. 제 기억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0%,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60% 정도. 그렇지만은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정책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수가 저는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들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몇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.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향에 가능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그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윤 후보께서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인수위원 인선은 이번 주 말까지 가능하면 마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위기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.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. 두 번째로 지금 총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.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? 그리고 또 저로서도 전국 이 우리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.